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저 길드님들 지금 저 녀석 잡는 거예요? 토벌하는 거예요? 자, 저 먼저 들어갑니다. 저 뭐야, 들어가자마자 순삭당했잖아. 아이 길드님들 그러다고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에? 이 현질러들아. 에이 게임 안 해. 에이, 아 진짜 이런 RPG 게임들은 현질을 해야지 강한데. 아이 난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모도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없는 게 없어. 아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은 하기 싫고 돈은 없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불쌍하다 토킹아. 나는 집에 있는데 넌 왜 집에 없니? 우리 집 강아지 바둑이도 집에 있는데 너만 집이 없어. 나 진짜 너무 네 주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인형의 집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면 안 사줄 게 뻔한데. 인형의 집 우리 유치원 애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없지? 나도 이렇게 번듯하게 토끼니 인형 있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는 막 인형의 집 같은 거 비싸다고 안 사주면서 자기들 골프 채며 뭐 명품백 이런 건 자기들 거 다 사주면서 사랑하는 딸내미한테 인형의 집 하나를 못 사줘? 아 진짜 인형의 집 근데 진짜 갖고 싶다. 근데 난 유치원생이라서 돈이 없어서 못 사. 어디 뭐 공짜 돈 없나? 최근에 이쁜 애 새 애기들을 안 샀더니 명품백 애기들을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명품백 사고 싶다. 아 오늘 퇴근했다. 아이고 오늘도 힘들었네. 아 그런데 이번에 부장님께서 오늘 설 연휴 나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10만원을 보너스로 주셨는데 10만원을 여보한테 들키면 분명히 뺏겨가지고 생활비로 쓰겠지?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내가 비상금 항상 숨기는 곳에다가 이 10만원을 숨겨놔야겠어. 호호호호호. 아 아빠 왔다. 왜 이렇게 다 한숨이야? 이거 뭐 초상집이야 우리 집이? 여보 왔네. 아유 아빠도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랬구나. 아 이게 기운이 없어. 애들아 여보한테 말해봤자 뭐가 되겠어. 아휴 난 위에서 올라가서 쉴란다. 아휴 나도 올라갈래. 내가 과자집 딸내미였으면 적어도 이런 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진 않았을 거야. 아유, 속마음이 왜 들리지? 어쨌든 애들도 이렇게 기운이 없겠지만 난 기운이 난다고. 왜냐면 난 비상금이 있거든. 헤헤헤헤. 내가 항상 비상금 숨기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라고. 일단 내 비상금 첫 번째 숨기는 곳 창고방. 여기다가 우리 내 비상금이 여기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지. 일단 여기다가 미리 숨겨놓고 나머지 비상금 숨기는 곳도 내 돈이 안전하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호호. 좀만 모으면은 내 고급진 고급 골프채를 살 수 있어. 호호. 이럴 수가. 여보가 내 비상금이 저 위에 있는데 여보가 저기 있잖아. 왜 그래요 왜? 여보 미안한데 나 물 한 잔만 떠주면 안 될까? 아유 목이 말라서 말이야. 호호호호. 침대 위에 비상금이 있을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40만원이 났다고 무려. 호호 열심히 모아놨지. 그리고 마지막 비상금 숨긴 곳은 세탁방에 세탁기 안에다가 돈을 숨겨놨지. 내가 돈을 세탁하는진 아무도 몰랐을 거야. 세탁기 안에 40만원을 넣어놨어. 호호호. 히히히. 좀만 더 모으면은 200만원짜리 고급진 골프채를 살 수 있다. 하 너무 좋다. 하하. 일어나 밥 먹어. 아이 벌써 아침이잖아. 오늘도 또 출근을 해야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몰래 비상금에다 넣어놓으면 난 언젠가 골프채를 살 수 있겠지. 아야, 아 여보, 오늘도 즐겁게 출근해야겠다. 네, 빵 먹어요, 빵. 네. 아야. 아 잠깐만, 나 뭐 창고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창고에다 여기다가 뭘 넣어놨었는데 여기다가 내 비상금이 잘 있는지 아침에 항상 확인해줘야지. 뭐야? 뒷문이 열려있네. 여보! 왜 그래요? 아침부터. 뭐야, 시끄럽게. 여보, 큰일 났어. 뭔데? 왜 그래? 사실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사실 말이야. 내가 저 창고방에다가 사실 비상금을 숨겨놨었는데. 비상금을 숨겨놨다고?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정에 보탬이 될까 해서 열심히 조금씩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씩 모아서 내가 30만원을 저 창고에다 넣어놨었는데. 30만원? 근데 저 창고방에 있는 돈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봐. 뭐니? 비상금을 숨긴 것도 모르고 그걸 떠나서 돈까지 없어졌다고? 아 여보, 여기야, 여기. 내가 여기다 숨겨놨었거든. 이렇게 말이야, 꽁꽁 숨겨놨었는데 누가 30만원을 훔쳐갔나봐. 이 후문으로 들어왔나봐. 뭐야, 훔친 거야? 도둑이 들었나봐. 어떡하면 좋지? 여보, 일단 비상금 숨긴 거 미안한데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도둑이 들었나봐, 여보. 일단은 회사 출근하고 이따가 경찰 부르면 되지. 내 비상금이 전부 다 없어졌네, 이거. 애들아, 어쨌든 나 회사 출근한다. 잘 다녀와. 여보, 이거, 여보, 혹시 모르니까 문 닫아서 꼭 해. 이거 도둑이 요즘 기승인가 봐. 알았어. 갔다 올게. 저게 됐다. 빨리 집에 가봐야지. 이거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거 짜증 나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했네. 나왔습니다. 왔어. 형 왔어. 왔어요. 얘들아, 오늘 뭐 했어? 오늘 아빠 그 도둑 잡은 그 도둑 뜬 거 이거 문 닫아서 꼭 잘했지? 오늘 밤은? 그럼. 여보, 아마도. 오늘 밤에 잘 때 문 닫아서 꼭 하고 자자고. 그래요. 아마도. 일단은 아빠 먼저 올라가서 쉴 테니까 네 TV 보고 있어. 세상에. 운 안 좋게 이거. 내 비상금이 창고에 없어졌겠지만 이 2층에 있는 내 비상금들 아니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 40만 원. 그리고 세탁기 안에 내 40만 원. 뭐야? 왜 그래 또? 여보. 왜? 뭐야? 내가 회사 갔다 온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 없었는데, 그치? 이 형이 또 왜 이런데? 사실 말이야, 내가 비상금이 그게 한 군데가 아니었고 내가 세탁기 뒤에다가도 비상금 40만원을 숨겨놨었거든. 40만원? 비상금을?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집에 보탬이 될까 해서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얼마나 보태주려고? 여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도둑이 들었다니까. 여보, 이거 화난 거야. 이거 너무 화나요, 이거 나는. 나도 화나. 여보가 숨긴 사실에 화나고 돈을 잃어버린 사실에 화가 나. 아니 그거 지금 치사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 돈을 훔쳐갔다니까. 어떤 놈이 이거 잡히기만 해봐. 혹시 니네 아니야 이거? 니네 또 실수하네. 실수해. 태태가 너 되게 수상해. 너 백수라고. 우리 형 지갑에 손댄 거 아니야? 난 절대로 절대로 아니야.
아빠 적반하장으로 지금 화재가 생겼어. 아빠가 몰래 비상용 숨겨놨음. 미안해야지 열심히 하고. 아 그렇지 맞아. 우리 가족들은 훔칠 일이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특수 절도범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을 돈 탐지기로 돈을 훔쳐낸 게 분명해. 그렇게 꽁꽁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 이거 분명 오늘 밤에도 내 비상금을 훔치러 올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애들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 물건들을 걱정하지 말고 올라와서 자렴. 잠깐만 형 설마 또 비상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세상에. 그런 거야? 아니야. 우리 집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막 이런 다 훔쳐가면 어떡하니? 컴퓨터도 있고. 그러시다. 아, 빨리 올라와서 자. 아빠가 이거 내가 이거 못 들어오게 도둑놈들이다 못 들어오게 내가 그냥 철벽방어를 할 테니까 오늘 밤을 새도록 내가 이거 지킨다.